안녕하십니까. 공장장 권한대행 이정렬입니다. 어제 처음 권한대행 업무를 맡았었는데요. 과분한 칭찬과 격려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뭐 저는 그렇게 잘했다 생각이 안 들었는데 청취자님들께서 얼마나 기대를 안 하셨으면 그렇게 했는데도 칭찬을 해주시고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시대정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신 자세, 뭐 태도 이렇게 정의가 되던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2017년의 시대정신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작년 말부터 시작된 이 광장에 뜨거웠던 열기, 촛불, 그리고 국민의 힘으로 이루어낸 최고 권력자 파면, 문자 참여운동 뭐 등등을 생각해보면은 현재 시대정신은 국민참여, 직접민주주의가 아닐까 하고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렇게 국민들은 능동적이고 깨어있는데 이런 훌륭한 국민들을 아직까지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식인이네, 오피니언 리더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아무리 번듯한 직업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연봉 많으면 뭐합니까? 시대정신을 모르는데. 국민을 가르치려고 들지 마십시오. 가장 훌륭한 스승은 바로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입니다. 농부가 어찌 밭을 탓합니까? 연휴를 마치고 일터로 향하고 계신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오늘도 힘내보십시다. 이상 공장장 원한대행 이정렬 생각이었습니다. 공장문 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아, 어제 뵙고 오늘 또 뵙는데 항상 반갑네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좀 걱정은 돼요. 저 어제가 크리스마스여가지고 과연 뉴스가 있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튼실하게 준비를 해오신 김은지 기자님의 오늘 활약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어떤 소식 먼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어제 크리스마스였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충북 제천 화재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사고 원인 및 대책을 놓고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는데요. 추 대표는 소방 인력 및 장비 등의 확충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고요. 반면에 홍 대표는 현장의 잘못된 대응으로 피해를 끼웠다면서 세월호 참사 때와 닮은 꼴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이 뭐 불행한 일이 벌어진 거는 이제 벌어진 거고 문제는 원인을 어디에 두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인에 대해서 서로 상반되게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좀 신경 써봐야 될 거는 객관적인 어떠한 상황이 과연 제대로 돼 있는가 하는 것 술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예. 지방의 열악한 소방 인프라 개선돼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네네.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요원은 4명뿐이었다라면서 적절한 소방 장비와 소방 인력이 신속하게 투입됐다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제천 화재 발생한 제천 같은 경우에 인구가 한 13만 여분 정도 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이 도시에 사다리차가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굉장히 소방 인력도 부족하고요. 소방 예. 장비도 부족해서 여러모로 현장에서 애를 먹었다라는 것들은 여러 차례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추미애 대표도 지적을 했는데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요원이 4명뿐이다. 그러니까 전부 소방서에 계신 분들이 10분 정도? 예, 3교대제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산술적으로 생각해도 3분, 많으면 4분. 근데 또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편제는 그렇게 돼 있는데 막상 신고받고 출동할 때는 두 명만 가도 다행이다. 한 명이 가는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하다. 그러면서 가시면 사다리차 설치해야죠.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더라고요. 왜 그 불 끄시려면 소방호스 가지고 물을 뿌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봐도 소방호스 이거 수압이 상당할 텐데 혼자서 갖고 하시면 이렇게 뭐 반동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네, 어떻게 몸이 밀릴 수 있는 그렇죠. 거죠. 훨씬 더 품이 있어 보이네요. 네, 아, 반동이 더 그렇습니다. 반동은 왠지 반동분자가 생각나서 좀 종북스러워 싫어요. 네, 뭐 그래서 이 두 분이
해서 저기 조를 이뤄야 되는 예. 상황일 것 같은데요. 조를 이뤄야 된다. 이것도 좋은 표현이네요. 예, 아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차례. 안 되네요. 일단 현장의 인력과 장비가 이렇게 부실하고 열악한데 이건 확충해야 되지 않느냐. 네. 예.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이 그와 같은 지적들을 했는데요. 서울 네. 등 대도시와 제천 등 중소도시 사이의 소방 경력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제천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비해서 소방 인력이 절반이다라는 건데요. 네. 기본적으로 어떤 위험의 양극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 뭐 수도권에 사는 분들이나 뭐 지방도시에 사는 분들이나 뭐 생명의 소중함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격차를 두면 안 되는데 그런 또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 소방서 설치가 안 돼 있는데도 있고 또 그런데 한편으로 집값 떨어진다고 소방서 설치를 반대한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또 이거 관련해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소방직을 국가 예, 국가직으로 예, 네, 지금 그렇죠. 이제 지방자치단체한테 맡겨져 있는데 지금 소방 인력들의 굉장히 큰 염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지방분권화를 권력의 분산을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지방직화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대로 두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데 지방직이 되려면 전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풍부하고 그렇게 해서 지원이 잘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에 이 재정 자립도가 높은 데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명을 다루는 생명과 국민의 안전을 다루는 이런 직은 그야말로 국가직으로 해서 빨리 예산 확충을 시키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예,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그다음 뭐 제천 화재가 아무래도 큰 뉴스였으니까 관련 뉴스가 또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관련해서요. 이 지역의 국회의원인 자유한국당의 권석창 의원이 출입이 통제된 화재 현장에 들어가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화재 현장 방문해서 30분간 둘러보고요. 자신의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했다라고 하는데요. 못 들어가게 막자 자신이 국회의원이다라고 주장했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왜 들어가셨죠? 혹시 알려진 바가 있습니까? 자신의 주장은요. 네. 현장을 찾은 것은 의정활동의 일환이다라는 건데요. 현장을 통제해서 처음에는 경찰들과 실랑이가 있었지만 안전장비 갖추고 경찰관 입회하에 현장 들어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지역 국회의원이시니까 찾아가시는 것이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 현장이 아직 지금 뭐 조사가 완료된 게 아니라서 증거가 보존이 돼야 될 텐데 이 비전문가가 들어가서 좀 그렇지 않나 싶은데 네, 그래도, 예. 게다가 유족들도 출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예, 유족 예. 대표 일부만 지난 23일에 합동 감식에 참관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굉장히 여러 말이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저기 그냥 뭐 느낌인데 이 경찰분들께서 출입을 제지하셨으면 예전에 그 누구시죠? 저기 김문수 경기도지사님. 네, 이제 119에 전화해서 굉장히 유명한 말을 예, 했습니다. 나 김문순데. 예. 아, 맞다. 순대. 예, 예. 아, 그 순대가 아니고. 예, 그렇죠. 네. 지사님이라고 안 하셨나요? 예, 처음에 경기도지사라고 했는데 아, 예, 예, 그렇죠. 이제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 아마 자신의 이름을 밝혔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여기서도 그러면 나 국회의원인데라는 말이 나왔을 법한데 어떻습니까? 예, 현장 제지하니까요. 예. 충북 경찰서장에게 전화했다라는 보도를 제가 일부 봤는데 정확하게는 예, 예 서장님한테 전화를 하시고 예. 이런 것을 우리는 갑질이라고 하지요. 예, 좀 예. 그래도 불행한 일이 벌어졌는데 가급적이면 좀 빨리빨리 이렇게 대처를 해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서로 좀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좀 도와주십시오. 네. 예, 다음 소식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았다라는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됐다라는 사실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네네. 이와 관련해서 영장실질심사가 올해 말까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예, 23일 종료 예정이었던 12월 임시국회가 여야 대치로 내년 1월 9일까지 연장됐기 때문인데요.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국회 본회 일정이 잡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법에 의하면은 법원이나 검찰로부터 체포 요구 이거는 이제 동의안이 접수되면은 그것을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보고한 때로부터 24시간부터 12시간 사이에 표결을 하게 돼 있는데 이 보고조차도 지금 안 돼 있죠.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가지고 원래는 22일 날 보고하고 그다음에 끝내기로
네, 그렇죠. 표결조차 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가 있는데요. 예, 그랬죠. 지금 이 일정 자체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예. 그 대놓고 직무유기하겠다는 거잖아요. 참. 안 그래도 정치권이나 국회의 그 신뢰도가 높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또 그 와중에 이제 그 본회의도 열리지 않았으니까 원래 임시국회가 특별한 의사일정 합의 없으면 30일 회기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월 9일까지인데 자 1월 9일까지 해넘겨서까지 그러니까 의사가 있는지 아닌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방탄국회 아닙니까? 예, 좀 국민들하고 자꾸 이렇게 거리감 생기는 이런 행동을 자꾸 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참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같은 경우에도요. 이번 주 중으로 사전 구속영장 청구될 방침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공정 헌금 받은 혐의거든요. 예, 이 또한 예. 같은 상황입니다. 이분은 편찮으시죠? 네. 네, 그 많이들 건강들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날도 안 좋고 그래서 예, 속히 쾌유 치료를 받으셔가지고 쾌유하셔서 영장실질심사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뉴스는요. 네, 뉴스타파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유죄 혐의를 입증할 정황 증거 하나를 찾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홍 대표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1억 원을 받았다라는 혐의로 재판받았지만요. 어제 전해드린 바와 같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났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돈을 줬다고 말한 성완종 전 회장이 순직에 전한 인터뷰가 증거 능력이 없고 또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회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했는데요. 윤 전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돈을 홍준표 의원실에서 줬다라고 했는데 당시 상황을 묘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신뢰성이 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뭐라고 진술했냐면 네. 척당 불기라는 글씨가 의원실에 걸려 있었는데 홍준표 대표 쪽 반박은 그것은 의원실이 아니라 당대표실에 걸려 있었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실은 한 번도 걸려 있었던 적이 없다라는 것들을 법원이 받아들인 건데요. 네네. 그런데 뉴스타파가 찾아낸 동영상을 보면 2010년 당시에 홍 대표 의원실에 관련된 글씨가 붙어 있습니다. 아이고 저기 뭐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아니 왜 이렇게 바로 나올 거짓말을 하냐 하는 그런 비판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 소식을 듣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빨리 좀 내놓지. 늦게 찾았나 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유 아까워요. 자 이거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았냐. 그러면 이걸로 이제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재심을 해서 처벌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시던데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재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무죄가 되거나 내지는 적어도 형을 낮출 수 있는 사정이 생겼을 때 그런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지금 이것은 피고인한테 불리한 거라서 이거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재심은 우리 법상 허용이 안 됩니다. 많이 안타까우시겠지만 법이 그렇기 때문에 법이 그렇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소식이 하나 있다고요? 네, 검찰 과거사위원회 검토 대상 사건에 배우 고 장자연 씨 사건 등 8건이 추가됐다라고요.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는 검찰의 부적절한 사건 처리 의혹을 조사하는 건데요. 네. 장자연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09년 탤런트 장 씨가 유력 인사들의 접대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네. 당시에 일부 인사에 대한 봐주기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는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가 이것들을 다시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자,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새로 이제 과거의 부실수사에 관해서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인데 지금 그중에 장자연 씨 사건 기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또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이 사실관계를 좀 김 기자님께서 약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2009년에 벌어졌던 사건인데요. 말씀드렸던 네네. 바처럼 유력 인사들의 접대를 강요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서 유언을 남기고 그리고 그 유언장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 내용들이 그 당시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예. 그런데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경찰은 5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만 하고 검찰에 수사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성접대 의혹이 아예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건에 보면요. 조선일보 사장이라는 표
의원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술자리 참석했다라고 했던 인사들 10명 이름 모두 빠져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검찰의 수사를 이어받았는데 김종승 씨와 유정호 씨 당시 매니저와 그리고 대표만 명예훼손 혐의 그리고 폭행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나머지는 모두 무혐의 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애청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요. 이 장자연 씨, 고 장자연 씨 사건이요. 김은지 기자님 전문입니다. 아, 예, 저기 주진우 기자가 전문이셨고요. 저는 예, 같이. 저기 그런 그 미담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김은지 기자님 전문입니다. 예, 아니면 앞으로 전문으로 예, 오늘부터 하겠습니다. 예, 예, 바로 전문이 되실 거고 계속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거는 뉴스 공장에서 시작이 돼서 계속하고 있죠. 장자연 씨는 누가 죽였습니까? 김은지 기자님께서 계속 파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숙제를 또 전해주시는데요. 예. 자, 여기에 근데 이제 관련되는, 아까 이제 뭐 접대 강요도 있었고, 이 참 뭐 껄끄러우실 수도 있는데, 언론사가 관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 그래서 검찰 공소장을 보면요. 장자연이 작성한 문서에 조선일보 사장이라는 기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가 네. 장자연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거나 성매매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라면서요. 결과적으로 방상훈 사장 같은 경우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 받았습니다. 거참, 네. 아, 그렇게 수사가 이루어 끝이 종결이 되고 그리고 나서 뭐 저는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게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장자연 씨에서 남긴 말씀 중에 어머니 기일인데 제사 때인데 나오라고 하,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 싶었었거든요. 네, 참 어제 전해드렸던 이 그 성완종 전 회장 사건도 그렇고 지금 이 장자연 씨 사건도 그렇고 돌아가신 분들이 참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애써서 잘 좀 밝혀봤으면 또 이 검찰 법무부 예, 과거사위원회 검토대상 예, 예, 하고...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사실 여러 가지 소식을 준비해 오셨지만 어제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약속드린 게 있죠. 저기 삼성 언론재단에서 언론인 분들, 우리 시사인에 계신 분들이나 TBS에 계신 분들은 안 보내주고 다른 분들만 보내줬다는 이 엄청난 잘못에 관해서 오늘 좀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 언론재단 나오는데 이 언론재단이요 실제 그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그 혹시 나온 얘기가 있습니까? 뭐 그 비용이라든가 뭐 회계를 어떻게 처리한다 이런 것들요. 이게 언론재단은 아니고요. 이게 네. 지금 삼성 해외 연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주신 자료들을 보면 이 어제도 말씀을 잠깐 하셨지만 소속사 대표의 추천을 받은 언론인이 그 그룹당 한 명씩 추천을 받아서 갈 수 있는 상황인데 네네. 1년 동안 예, 만 달러를 학비로 받게 되고요. 또 체제비 네. 같은 경우는 3,500 달러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예. 여기 보면 월요? 네. 예. 네, 그렇죠. 여기 보면 삼성 언론재단의 경우 목적 사업비의 80%, 그다음 상남 언론재단 여기는 LG 계열인데요. 이 85%를 언론인 해외 연수와 어학교육 지원에 사용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단 자체가 아예 그 목적인 거죠. 보면 참 이게 사업이 96년 삼성 언론재단 같은 경우에 시작이 되죠. 시작이 되고 2016년까지 있었습니다. 여기 기수를 그래서 하나씩 붙이시더라고요. 그 삼성 언론재단에서 보면 22기까지 2016년에 그래서 이제 2017년은 못 가셨고. 근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 중에 2000년도에 6기로 다녀오신 당시 모 신문의 모 신문이라고 할 거 있나? 경향신문의 문화부 차장님 당시 다녀오신 분이 계세요. 이분이 그러니까 결국 삼성 언론재단 삼성 돈으로 다녀오신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2009년에 본인이 근무하시는 신문에 칼럼을 쓰신 게 있습니다. 제목은 굿바이 노무현. 이 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참여정부의 실정으로 서민들이 가난해지는 동안 노무현 패밀리는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재벌개혁을 다짐하고는 삼성의 국정을 위탁하고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고는 스스로 특권층이 되고 시장개혁 대신 시장 만능의 우상을 퍼뜨림으로써 노무현을 통해 세상의 낡은 질서를 바꾸려 했던 그 열정을 싸늘한 냉소로 바꿔놓고 삼성의 국정을 위탁했다.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삼성 돈으로 유학 다녀오신 분이 하기는 좀 썩 적절한 말씀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얼핏 들었고요. 이 칼럼이 2009년 4월 15일에 실리는데 아주 공교롭게도 한 달 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를 하시죠. 뭐 이게 꼭 원인이 되겠습니까만은 참 아픈 칼럼이었고 이래도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중간에 제가 공장장 권한대행에서 잘리면 못할 거고 내일 잘릴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30초 남았네요. 오늘 내가 이 소식은 꼭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못했다 하는 거 말씀 주시죠. 네, 제목만 그럼 말씀드리면요. 네. 국민의당 전당원 투표가 지금 현재 세대결 양상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지금 오늘자로요 남부지법에 그 심리를 넣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그와 네네. 관련된 결정도 아마 빨리 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투표하기 전 투표를 막아달라는 거니까 투표하기 전에 결정을 법원이 해줘야 되겠죠. 예,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영화 1987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저 감독님한테 전해드린 말씀인데요. 뉴스 공장이 워낙 그 인기가 많다 보니까 책, 영화, 이 홍보를 부탁한다는 청탁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답니다. 김영란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드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떻든 뉴스 공장에서 소개가 되면 크게 흥한다. 근데 사실 1987 영화에 관해서 전혀 뭐 껌한 통 받은 적도 없다고 하시는데 왜 그럼 오늘 1987 이 얘기를 꺼내느냐. 1987이란 영화가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또 관심이 커져가고 있는데 이 영화를 보시고 깊은 감명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관한 살아계시는 살아있는 역사이신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1987년 당시에 민주정치 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이셨죠. 유시춘 작가님 스튜디오로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선생님 여기서 뵙니까 반갑네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시춘 작가님 본인도 되게 참 유명하고 훌륭하신 분인데 워낙 또 큰 분이 계셔가지고 가려져서 예 많이 들으시죠. 이거 질문이 식상할 수 있는데 예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작가이신 예 그 관련해서 뭐 어떠냐라는 그러니까 사실 유시민 선생님 되게 훌륭하신 분인데 이렇게 그늘에 가리지 않나 싶어서 속상하실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어떠세요? 없습니다. 선생님 표정이 진짜 없으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 이제 선거 지나서 얘기지만 그 대선 때 이제 할배 유세단 네 하셨었잖아요. 그러면서 나왔던 얘기가 그 당시 이제 이런 농담들이 있었습니다. 저기 뭐 어대문 예 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 네 뭐 아나문 아빠가 나와도 문재인 그때 유시춘 선생님 두고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유나문이라고 뭔지 아시죠? 유시민 나와도 문재인 예. 참 뭐 이제 지나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자 뭐 일단 유시민 전 장관님께서 별 감정 없다고 하시니까 서운한 거 없다고 하시니까 예 당연히 그러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모셔서 듣고 싶은 말씀 시작해 보겠습니다. 민주정치 국민운동본부 줄여서 국본 상임집행위원으로 활동하셔서 이 당시 이제 이 정말 살아계신 역사인데 일단 영화 1987 어떤 의미 있고 어떻게 보셨는지 좀. 네. 예. 영화가 예술로서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그 어떤 예술과 문학도 그 시대의
사회 현실과 역사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사회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이 양자 중에 그 후자에 더 충실한 그리고 매우 훌륭한 그 기능을 수행한 영화라고 보았습니다. 아, 네.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1987년이면 만약에 1987년도에 태어났다고 해도 이제 서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시절을 기억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면 이쪽에 이제 노털 얘기 들을 수 있는 일단 그러면 이 1987년 6월 항쟁이 왜 어떤 계기로 일어나게 된 건지 네. 그 시작부터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뭐 너무 기니까요. 제가 네. 간략하게 줄여서 예, 예. 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박정희 유신 통치 체제는 사실 종신 집권 체제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내부의 분열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하고 네. 민주주의를 갈구하던 국민들은 민주정부가 당연히 들어올 거라고 아주 합리적인 추론을 했는데 네. 뜻밖의 전두환과 그 신군부 일당이 광주에서 학살을 감행하고 그야말로 정권을 탈취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로부터 한 7년에 걸쳐서 그 정통성도 민주성도 역사성도 부재한 그 정권을 물리치고 네. 새로운 민주정부를 세우려는 열망이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는데 그렇죠. 그중에서도 청년 학생들이 용기 있게 전위에 섰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청년 학생들이 감옥으로 많이 끌려갔어요. 많이 갔죠. 특히 5.18 광주민중항쟁의 진상을 밝히기를 요구하는 학생들을 모두 잡아갔습니다. 네. 그래서 86년 12월 당시에 감옥의 약 예. 6천여 명의 청년 학생을 비롯한 양심수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6천 명이면 한 학교 그렇죠. 예. 이제 예. 그러다 보니 수많은 학생들을 영장도 없이 체포 구금하고 고문하는 일이 네. 너무나 빈번했는데 네네. 언론의 재갈을 물려놓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보도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드디어 1987년 새해가 밝았을 때 네네. 1월 14일 날 박종철 군이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으로 불려갔다가 물론 영장도 없었습니다. 네. 가족에게 알리지도 않고요. 네. 비밀리에 잡아갔다가 지금 그 남영동 전철역 근처에 있는 네.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다가 물고문에 의해서 참혹하게 살해당합니다. 그런데 예. 이 박종철 사건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네네. 그 이전에 이미 많은 박종철이 있었습니다. 예. 일일이 열거 못하겠지만 예. 1986년에 나온 변협, 대한변협에서 발간한 인권보고서에 보면 군대 끌려가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학생들 네. 또 수사기관에 불려갔다가 뭐 아주 동떨어진 황간의 철로변의 시체로 발견된다든가 네. 이렇게 원인을 밝힐 수 없는 다만 수사기관에 의한 의문의 죽음이라고 추정되는 여러 죽음들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것이 누적되어서 일어났고요. 그리고 86년 11월 말에 애국학생 청년연합이라고 해서 애학투가 네네. 1,400명이 민주정부 수립을 요구하면서 건국대를 점거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 그 참 이제 기억도 새롭습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네 건대 사태인데요. 네. 그때 모든 이 관제 언론, 예. 정부의 검열을 받는 언론들은 그것을 시키는 대로 정부가 전두환이 시키는 대로 무슨 공산주의 투쟁, 네. 또 일본의 적군파를 모방한 좌익 게릴라 예. 투쟁이다. 네. 이렇게 다 빨감칠을 하고 뒤집어 씌울 때인데 그 사법사상 유례가 없이 1200여 명이 구속이 되었고요. 예. 그래서 감옥이 터져나갈 지경에 이르렀고 드디어 박종철 사건을 고문하고 난 다음에 시체를 깜쪽같이 내다버리지도 못하고 네. 화장하지도 못하고 네. 들켜버린 겁니다. 그렇죠. 네. 예, 들켜버려서 예. 이 사건이 굉장히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고요. 여러분 예, 예. 잘 아시다시피 그 영화에 자세히 나옵니다만 네. 참 그 얼토당토 않고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 수준도 못 되는 그런 대응을 경찰이 내놓습니다. 책상을 탁 치니까 예. 억 하고 죽었다. 예. 당시에 강민창 치안본부장으로 네, 그렇습니다. 예. 박처원 본부장도 있고 예. 이분들이 그
2-3일 동안 그렇게 머리를 맞대고 숙의한 결과가 겨우 그렇게 유치짬뽕인 예. 탁 치니까 억하고 예. 죽었다는 유명한 말을 예. 어록을 남겼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이 박종철 사건을 보면서 역사는 간혹 우연을 통해 필연을 관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연을 통해 필연을 관찰한다. 네. 이 우연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닌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네. 그리고 드디어 그 고문까지 조작 은폐한 이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공분이 하늘을 찔렀고요.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그 누구도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는 체포 구금되지 않는 네. 헌법의 정신을 실천할 것을 네. 요구를 했고 예. 체육관에서 저희들끼리 쑥덕쑥덕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니라 공화국의 주인인 국민의 참정권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약간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당시에 고문에 가담했던 사람이 전부 5명인가 그랬었죠. 그런데 두 사람이 한 것으로 축소하고 두 사람이 다 뒤집어 쓰고 네. 들어갔다가 네. 구치소 안에서 사실은 3명이 더 있었다라는 네. 얘기가 밖으로 흘러나오고 네. 그것을 천주교 정의구현 네. 그 얘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예, 예, 예. 참 이 역사가요. 뒤돌아서 생각하면 저는 무신론자인데 이럴 네. 때면 하늘이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5명 중에 A, B, C, D, E, F 중에 E, F가 이제 뒤집어 썼단 말이죠. 예. 자기들은 나중에 이렇게 이게 팔 잡아주는 정도의 조력자였어요. 근데 네. 생각하니까 이거 고문치사라는 엄청난 범죄를 네. 둘이 다 뒤집어 쓰고 갈 생각을 하니까 아득하니까 울면서 예. 토로한 거예요. 네. 그거를 감옥에 계시던 양심수 한 분이 예. 적어서 이부영? 이부영 선생님이 들으셨고 네네. 그걸 또 그 당시에 그 있던 교도관이 예. 같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과연 이 엄청난 사실을 누구에게 전달할 건가 예. 하고 한참을 고민을 했는데 첫째는 그때 개원청원 예. 국민운동을 벌이고 있던 예. 야당에게 전할 건가 네. 그럼 아니면은 뭐 학생들에게 전할 건가 예. 그게 누구에게 전해야 이것이 가장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고 네. 의분을 불러일으킬까 하는 것을 고민한 끝에 예. 정의구현사재단이라는 네. 그 신부님, 예, 신부님 조직에 네. 전하게 됩니다. 그때 뉴스공장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때 뉴스공장이 있었으면 아깝습니다. 박종철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았죠. 하긴 그렇겠네요. 네. 네. 이 짧은 생각. 네. 자, 그렇게 해서 고문을 해서 사람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그걸 은폐하기까지 그런 이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이 도화선이 돼서 실제 행동까지 갔습니다만 그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분노를 넘어서 당시에 국민들이 요구했던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대통령을 직접 국민의 손으로 뽑을 수 있는 그러니까 대통령 직선제 예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라 난 그것이었죠. 그래서 그 얘기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 선생님께서 계셨던 민주정치 국민운동본부가 있었는데 그 조직은 어땠나요 당시 네, 규모라든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이 그렇게 폭발력을 지니게 된 것은 마지막에 네. 야당이 합류하면서 함께 조직을 꾸렸기 때문에 그렇게 폭발력이 있게 되었습니다. 네네. 이제 박종철 군 사건, 고문치사 사건 일어나고 네. 그야말로 민주화 운동 단체로만 2월 7일, 3월 3일 추도회와 평화대행진을 했는데 네. 그때는 청년 학생들과 민주화 운동 단체만 결합을 해서 시위를 했는데 큰 대중적인 호응을 얻지 못했어요. 예. 무섭기도 했죠, 사실. 뭐 무서웠죠. 상황, 예. 그런데 이것도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만 네. 3.3 추도 집회가 평화대행진이 아주 형편없이 그 학생들과 재야단체만으로 네. 소규모로 일어나고 네. 금방 진압을 당하니까 예. 전두환 집단이 자신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4.13 호언 선언입니다. 그렇죠. 예. 난 너네들 말 들어줄 수 없어. 우리끼리 예. 체육관에서 대통령 뽑을래. 네. 난 너태우한테 줄 거야. 야. 하는 선언을 4월 13일 날 하게 됩니다. 4.13 호언도 참 오랜만에 듣네요. 네. 예. 그 직전에 네. 몇 년 전에 그
심윤경이란 이름으로 예. 주한미 대사를 했던 스티븐슨이라는 여성분 계십니다. 한국말도 잘 하시는. 그때는 네. 미국 대사관 참사관이었어요. 예, 예, 예. 그분이 우리를 찾아왔어요. 아. 와서 좀 우호적이었어요. 저희 민주화운동 예, 예, 예. 세력에게. 네. 와서 조심하라고. 어휴. 그 지금 전두환은 눈에 보이는 게 없다. 어휴. 그리고 내일 모레쯤 아마 호헌으로 그러니까 아. 자기들끼리 체육관에서 다시 권력을 승계하겠다는 선언을 할 거다. 예. 그리고 탄압이 더 극심해질 테니 몸관수를 잘하라. 왜냐 그 이유는 27 추도 집회와 33 평화 대행진이 당신들만의 집회로 끝나지 않았느냐. 아. 전두환이 자신감을 가진 것 같다. 아. 그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살짝 일러주고 갔어요. 어떠셨어요 그때 기분이? 뭐 그러거나 말거나 하는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어유 대단하십니다. 저 듣고 있는 그냥 앉아서 이 말씀만 듣고 있는 저도 등골이 오싹해지는데. 그래서 이제 4.13 호원 선언이 사실상 국본 결성의 예. 불을 지핀 겁니다. 아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구나. 네. 자기들끼리 체육관에서 모여서 쑥쑥쑥쑥쑥 하면서 난 두환이는 나 친구 노태우한테 물려줄 거야. 너네들 네. 눈 감고 입 닫고 가만히 있어 이 자식들아 주는 거나 먹고 이런 선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4.13 호언이 나고 그 이틀 뒤에 그 국본을 결성하는 초동 모임을 아. 그 저기서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요. 그 초동 모임 국본 결성하시고 그게 아까 3.3 대행진까지 말씀하셨고 4.13 호언까지 나왔으니까 대략 5월? 아닙니다. 4.13 호언 나고 예. 아 이거는 이건 정말 참을 수가 없다. 아, 네. 이렇게 돼서 4월 16일 날인가요? 아, 4월 그 바로. 그 우이동 개나리 산장이라는 허름한 집에서 네. 한 10명쯤 모여서 예. 초동을 꾸렸고요. 그때는 아. 그렇게 야당 정당이 합류할 거라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네. 이제 종교단체, 재야단체, 학생운동단체가 모두 하나로 모여야 되겠다는 첫 모임을 한 게 아마 그 다음 다음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4월 10 5일, 6일. 네. 근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그 당시 87년도의 상황을 나중에 이제 6월 항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6월 항쟁이라고 명명된 이유가 6월 10일 날 큰 대규모 집회가 있었고요. 6월 10일 이 연절이쯤에 이제 이 국본이나 선생님께서. 아, 네. 그래서 예. 이제 긴 논의를 거친 다음에 네. 마지막에 갑론을박을 했던 것이 야당을 참여시킬 것이다. 네. 그랬는데 네. 결과적으로 생각하면 야당을 참여시킨 건 너무나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는 뭐 제주에서 서울까지 네. 연령적으로도 10대에서 70대 네. 어르신까지 영원한 구별이 없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분야별로도 농민, 여성, 빈민, 학생, 인권, 법조, 문화예술 이 모든 장르의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던 모든 단체들이 총망라되었고요. 그래서 6월 10일 날 아침에 저희가 왜 그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면 네네네. 한승원 변호사 같은 분이 이렇게 말, 그 굉장히 지적인 유머에 거의 뭐 신화의 단계에 그렇죠. 계신 분인데 예. 나중에 회고하시기를 6월 항쟁이 성공한 것은 성공회에서 개최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으로 치면 게 아재 개그인데요. 아직 그렇죠. 네. 그때는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성공회. 예. 6월 예. 10일 아침에 대해서, 아, 저, 그 국본이 출범하던 5월 27일 예. 아침. 예. 저 어제처럼 생생한데요. 네. 이게 거기에 참석하는 200여 분의 발기인들이 네. 저처럼 다 담당 형사가 따라 붙는 요주의 인물들이에요. 지금 식으로 표현하면 사찰. 블랙 리스트에 올라 있는 분들이죠. 얼마나 까마면 세 번을 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장소를 사전에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정하질 않았어요. 우리가 새 나갈지가 모르기 때문에. 아니, 지금처럼 뭐 무슨 단체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왜냐하면. 그 국본을 결성한 뭐 무언가 얘네들이 일을 할 거라는 거는 이제 수사기관도 알고 있었는데 예, 예. 몇 월 며칠 어디인지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6월 10일은 5월 27일은 저희들이 정했고요. 네네. 장소는 그 전날까지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자 돌린 모든 단체들이 예. 종로통에 숨어 있기로 했습니다. 종로 광화문에서 네. 동대문까지 걸친 예. 그 종로 양쪽의 예. 길에 네. 적당한 곳에 있기로 하고 전령이 예. 이 쪽지를 써서 다녔습니다. 참 웃음밖에 안 나오네. 예, 아니요. 예. 그때는 뭐 너무 절박했죠. 그렇죠. 그래서 네. 방법이 없 저희 그 민가협은 어디에 있었냐면 지금 인재근 의원하고 나하고 등등 네. 어디에 있었냐면
종로 2가 골목에 있는 네. 그 당시 민가협 회원이 하던 카페를 새벽에 문을 열라 그래가지고 거기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제가 이제 이렇게 나가니까 네. 새벽빛이 부유하게 일어나는 아침이었어요. 아, 갔더니 5월. 네. 네. 5월 27일 아침 네. 6시에 예. 그 멀리서 누가 오더라고요. 예. 그 기춘이에요. 명동 청년연합 간사로 있었던 전에 청와대에서도 일하고 있었던 기춘. 네네. 그거 기춘. 김기춘? 아니야. 그냥 기춘. 오더니 설마.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 이 아, 예. 쪽지를 예. 저 작은 메모지 한 장을 제 손에다 이렇게 쥐어주고 나가더라고. 봤더니 향린교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 근데 그때 저희가 이제 어디서 하느냐를 두고 네. 뭐 민주화 운동의 메카였던 종로가 기독교회관 예, 알쓸신자매 예, 얼마 전 나왔죠. 예, 예. 거기 그다음에 뭐 명동성당 네. 또 향린교회 네. 그다음 서대문에 있는 기독교 사회 문제연 아, 예. 뭐 그 네 군데를 이제 올려놓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새벽 5시쯤 가봤더니 눈치를 챈 경찰들이 정경들을 나머지 세 군데는 다 풀어놨어요. 왔다 갔다 해요. 보니까 그 기독교 회관하고 예. 기사연하고 명동성당 앞에는 예. 이렇게 정경들이 깔려 있고 사복 형사들이 왔다 갔다 해요. 워키토키를 꺾고. 그쪽 입장에서 보면 예상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상 네. 문제지요. 네. 향린교회는 없었어요. 아. 그래서 향린교회로 정한 것이 5시 한 반쯤 네네. 그리고 6시에 쪽지를 써가지고 종로통을 중심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던 문자 돌린 단체한테 쭉 돌린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야 영화네 완전. 예, 싹싹싹싹 하면 그 얘기까지는 안 나와서 영화는 아마 국본을 결성하고 6월 항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요. 이거 사실관계를 아, 추적을 한 네네. 것이고요. 네. 그 뒤 영화도 앞으로 나와야 되겠지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다들 향린교회에 한 7시쯤에 모였고요. 예. 일사천리로 진행을 해서 끝나고 나오니까 그제서야 이제 그 뒤늦게 소식을 접한 예, 뒤늦게 소식을 접한 경찰들이 예. 그 닥쳤던 게 어, 지붕 쳐다보는 식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서 저희들이 의기양양하게 나왔죠. 예. 아, 그렇게 결성을 했습니다. 그 긴박함. 예. 야, 자 그러면 향린교회에서 이제 국본이 출발을 했고요. 출범을 했어요. 시간이 되게 빨리 가네요. 이거 오늘 다 뭐? 아 그래요? 큰일 났네. 아 그러면 아니, 6월 10일로 정한 것은 아니요, 선생님 저기 뭐 이거는 영화도 영화지만 네. 예 좀 더 이 자세히 듣고 네네. 예 그래서 저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폐를 끼치더라도 네, 네 자세히 한번 들어왔으면 싶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향린교회에서 출범이 됐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아까 저기 성공회에서 하셨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네네. 성공회는 그럼 어떻게 나온 아, 이제 우리가 성공회는 그때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성공회 그때 젊은 신부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아, 네. 거의 뭐 요즘은 좀 486 세대들이 거기 그때 한 20대, 30대들로 있어가지고. 예, 예, 예. 우리에게 매우 협조적이었고요. 아. 거기만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6월 10일로 못을 박은 것은 첫날 회의에서. 네. 노태우 전두환이 노태우에게 권력을 승계해 주는 민정당 전당대회가 6월 10일 날 12시에 있었기 아, 때문에 맞습니다. 그날로 저희들이 대응을 한 것입니다. 아, 진짜 그때 저도 그렇게 기억이 생생한데 1987년 6월 10일 날 민주정의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데 당시 노태우 전당대회 예. 네, 힐튼 호텔 예 그리고 이제 리셉션 아 축하연을 저기 거기서 했죠. 네. 저 힐튼 호텔 예. 남대문 네. 그 숙내문 옆에 제가 그때 6월 10일 날 숙내문 부근에 있었거든요. 뭐 체류탄 연기 엄청 났을 겁니다. 아, 남대문 시장을 처음 가본 게 그때였습니다. 네. 도망간다고. 예.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아 막간에 제가 선생님 다시 한번 예 설득을 해서 내일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 근데요. 네. 6월 10일 날 네. 정경이 그냥 물샐 틈 없이 에워싸고 있는 삼겹사겹의 그걸 해치고 성공에 진입에 성공한 20명의 얘기가 하나하나가 영화입니다. 예, 3부 시작하겠습니다. 화요일의 남자 하태.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이, 처음 뵙습니다. 아니 근데 아니 우리 봤죠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저기 저 최고위원 저는 저 같이 소주를 안 마시면 기억을 못 합니다. 소주. 아니 근데 네. 오늘 분위기가 네. 훨씬 밝아졌어요. 어 인물부터
저기 비교되는데 의원님 저 칭찬인지 아닌지 제 잘 아니 없을 때 까라고 아 그 말씀이시군요. 아니 이제 과거에 네. 보면 우리가 신원 서판이라 그러잖아요. 네네네. 일단 얼굴 대지 언서 목소리도 훨씬 좋던 목소리 지금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선생님 선생님 저기 의원님 저기 그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시는 국회의원이시고 정당의 최고위원이신데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공장장한테 그 불만인 사람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없을 때 제가 대변해 드리는 거예요. 아 저런 저는 아닌데. 네, 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우리 이 판사님도 보니까 네. 물론 우리 공장장님 눈이 있으셔가지고 후계자를 잘 고르신 것 같은데. 후계자 아닙니다, 그냥 대행입니다. 네. 자, 먼저 지난주에 저도 이제 뭐 지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매일 듣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바쁘셔가지고. 아 지난주에. 네. 아 지난주에 뭐 핫한 이슈가 있어가지고 예. 제가 굉장히 재밌게 들었어요. 아 남경필 이재명 예. 그 논쟁. 네. 근데 제가 놀란 게 이재명 시장님 우리 바른정당으로 오셔야겠더라고요. 아 왜요? 아니 남지사가 과거 이재명 시장 입장이고 예. 뭘 좀 퍼주려는 입장이고 예. 이재명 시장은 재정적인 문제를 이유로 들어서 계속 반대하는 아 구도가 예 구도가 그래서 이재명 시장님 보수로 전향했나 아 뭐 스카우트 하신다면 네 뭐 이재명 시장님 요즘 뭐 핫하죠 저희들이랑 예. 코드가 맞죠 핫하기는 하태경 최고위원이시죠 자 보니까 제가 저 이제 뭐 대행으로서 좀 준비를 한다고 보니까 의원님 페이스북에 마지막 호소라고. 아, 맞습니다. 예, 그 호소를 오늘 인재 등용문 뉴스 공장에서 아, 요즘 네. 고백합니다. 대놓고 구걸 정치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교섭단체가 네. 무너지면서 후원금이 확 끊기는 네. 이런 상황에서 예. 하태하태 그냥 핫하게 대놓고 네. 예. 후원금 좀 보내주시라고 구걸 정치하고 있습니다. 예. 판단 잘 해주시고요, 청취자 여러분들. 네. 자, 지금 뭐, 사실 그 의원님 모셨습니다만은 바른정당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바른정당 관련해가지고 지금 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통합 얘기 아닙니까? 통합이죠. 예, 예. 근데 제가 보기에 제가 이제 바른정당 쪽 입장이라고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하면, 어떻든 이제 같이 살림을 합치자, 통합을 하자, 이런 파트너잖아요. 근데 네. 파트너가 내부적으로 좀 정리가 잘 되고 순조롭게 스무스하게 와야 되는데 계속 싸우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통합의 파트너 입장에서 보실 때 국민의당 어떻게 보이세요? 장단점이 있는데요. 아, 네네. 그 너무 조용하게 되면은 네. 또 시너지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가 있지만 아, 네네. 기회도 있는 거죠. 여기서 예. 감동적으로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면 예. 훨씬 저는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다. 아. 이 과정이 아. 일단 시끄러워야 돼요. 뭔가 이 흥행이 되려면 바닥을 치고 가야 된다. 아,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예. 흥행 요소는 있는데 네. 이제 문제는 이 끝이 어떻게 잘 마무리될 것인가. 아직 영화의 끝이 네. 남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지금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 그 끝을 잘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뭐 국민의당 내부대로 어떤 생각이 있겠지만 바른정당 쪽 내부에서 우리는 이거를 잘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 있어요? 명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건데 네. 아무리 시끄럽더라도 네. 그러니까 왜 통합하려고 그러는 거야? 네. 제가 오늘 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예. 홍준표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 통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네. 완전히 병들었어요. 불치병 걸렸어요. 네네. 저 야당은 안 돼요. 제1야당은 예. 한국당은. 네. 그러면 그래서 정치가 지금 수준 이하로 떨어지고 있고 네. 국민이 피곤하고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고요.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자유망국당이에요. 아 정말. 그러니까 불리한 짓으로. 이 당을 네. 이 당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우리랑 예. 국민의당이 따로따로 가잖아요. 네네. 지방선거 지나면 없어져요, 이 당. 이 당이라 하면 이제 두 개 당이 바른당과 국민의당이 예. 네. 참패할 거 아니에요. 이 두 당이 각계 약진하면.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렇죠. 지금 예. 사당 체제 하에서 어떻게 광역 하나 이기겠습니까? 아.
근데 우리가 합치면 우리가 한국당을 지지율에서 앞서갈 것이고 네. 한국당이 끝난다. 네. 그래서 대표 야당이 교체가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건강한 정치가 예. 훨씬 우리 통 큰 협치할 거예요, 민주당이. 예. 그럼 제가 지금 문득 드는 의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그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바른정당에 계시다가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셨는데 원내대표가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전하게 이거는 이제 그 우리 하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씨 나도 갈 걸 그런 생각을 보신 적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네. 김성태 대표가 예. 자기가 더 성장하려면 네. 홍준표를 끝장내면 돼요. 아 지금 거기는 홍준표 당이지 예. 김성태 존재감 제가 볼 때 없어요. 아. 물론 그분은 그 네. 안에 들어가서 정말 네. 잡초처럼 네. 참고 견디면서 인동초 먹고 지금 원내대표 된 거는 평가받을 만하죠. 네네. 근데 국민들 생각에는 예. 저 홍준표 당이지. 근데 홍준표를 본인이 끝장냈다. 네. 이러면은 평가받는 거죠. 예. 근데 제가 왜 바깥에 있겠습니까? 예. 홍준표 체제를 끝장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야당을 만들어서 예. 새로운 야당을 만들어서 저기를 국민들로부터 평가해서 소멸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지금 의원님 말씀은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 그럼 트로이의 목마다 이런 말씀. 그 작전을 만약 펼친다면 아, 네. 김성태 대표는 정말 네. 부활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런데 아. 저 홍준표 체제 하에서 네. 저렇게 홍준표 시키는 대로만 하고 있으면 당장 그 김성태 대표 그랬잖아요. 홍준표 덕장 만들겠다. 덕장은 무슨 덕장? 연탄 가스니 뭐니 해가지고 유해랑 똑같은 막장인데 지금 막장 부부 아니야? 막장 부부 유해랑 덕장이 똑같이. 덕장이 그 황태 덕장 같이 이렇게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는 그런 덕장 아닐까요? 그러니까 김성태 대표 전혀 예. 말빨이 안 산다. 아. 당을 좀 바꿔보려고 물론 홍준표를 덕장 만드는 것만으로도 김성태 뜰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무죄 나오니까 다시. 덕장인지 독설 독장인지 둘 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덕장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소멸시키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죠. 지금 아무리 한국당 예. 바뀌려고 그래도 홍준표 그대로 쓰면 국민들 머릿속에 똑같아요. 네. 자 그럼 또 하나 이제 의문이 뭐냐면 이제 조금 전에 국민들한테서 지지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방법은 명분이다라고 하셨는데 솔직하게 드는 생각은 뭐냐면 명분은 좋기는 한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피부에 와닿는 아 여기는 통합해야 돼 그래야지 내 삶이 좋아져 내가 나한테 이득이 돼 하는 그런 게 사실 잘 안 느껴지거든요. 그건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그 우리가 한국당을 대체하는 제1야당이 된다고 쳐봐요. 네. 한국당 그냥 발목만 잡잖아요. 무조건 반대만 하잖아요. 국회 예. 안 돌아가잖아요. 네. 당장 지금 국회 안 돌아가잖아요. 네. 개원도 안 되잖아요. 예. 우리가 제1야당이 되면 통 큰 협치합니다. 무조건 발목 안 잡아요. 예. 협력할 건 협력해요. 개헌해요. 네. 근데 의원님 그 관련해서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피부 와닿는 거 한마디만. 아, 네네. TV 보면 짜증 덜 날 거예요. 왜요? 홍준표 얼굴 덜 보니까. 홍준표 대표에서 물러나니까. 그러니까 TV를 사야 되나? 우리가 한국당을 이기면은 예. 지방선거 끝나고는 홍준표 대표 TV에서 얼굴 안 봐도 돼요. 대표에서 물러날 거 아니에요. 그러길 바랍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아니 홍준표 얼굴 안 보는 것만으로도 네. 국민들 스트레스 훨씬 덜 받을 거. 자, 근데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1야당이 되면 통 큰 협치를 할 거다. 근데 새누리당에서 바른정당이 탄생해서 나왔는데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이제 뭐 표면적으로는 둘로 갈라져 있잖아요. 도대체 그럼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 지금까지. 아,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랑 똑같은 사람 다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네. 그동안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별 차이 없더라. 네. 그 자유한국당이랑 똑같은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 예. 그 사람들이 다 갔어요. 그래서 의원님은 안 가신 거고. 아 그렇죠. 저는 네. 계속 다른 이야기. 예. 하태경은 기억 남는 게 뭐예요? 홍가기밖에 없죠. 근데 내가 대표가 아니니까 이게 네. 묻힌 거지. 그러면 의원님 이 얘기 또 나옵니다. 뭐 오늘 지금 제목 중에 하나인데
남경필, 원희룡 두 분 지사님이 지금 탈당 얘기가 솔솔 나온다고 해요. 그럼 그분들은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당이냐, 자유한국당이냐. 그건 또 어떻게 해요? 일단 원지사는 네. 제가 확인해보니까 한국당 절대 안 갑니다. 아. 원지사 한국당 가면 제가 그 전 이정현 대표 손에 장지진다 해서 큰일 난 적이 있는데 네. 제 손에 장지집니다. 하지 마세요. 공약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아, 정치인분들께서 선거 때만 얘기해놓고 공약 안 지킨다는데 근데 그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원지사는 한국당 네. 안 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원지사는 저 직접 만나서 얘기도 했고 네네. 원지사는 절대 안 가고요. 예. 남지사는 사실 고민이 그거 아니겠어요? 내 당선 가능성이 어디가 더 높냐? 예, 예. 그러면은 우리 통합한 정당이 네. 그러니까 남지사한테 우리 당도 뭔가 해드려야 된다는 건 맞아요. 네. 그죠? 그럼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통합한 정당이 한국당보다 지지율 더블 스코어다. 그럼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보면 그렇게 보니까 좀 남지사님이 이 당선 가능성이라는 이익을 쫓고 계시는 약간 좀 치사한 느낌이 드는. 아, 남지사님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네. 본인의 이미지랑. 아,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통합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지사님이 한국당 가면 2등 안에도 못 들 가능성이 높아요. 예. 1등은 커녕 2등 안에도 네. 못 든다. 예. 예. 그리고 명분이나 실리나 저는 통합정당과 같이 가는 게 남지사한테 훨씬 이롭다. 네. 아, 근데 너무 점잖다, 우리. 그러면, 아, 점잖지 않게. 그럼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네, 공격적으로 했어요, 공격적으로. 내가 지금 적응이 안 되고 있어요. 저기, 지금 부산에 이제 해운대 갑 지역구시죠. 제지역구. 예. 거기서는, 아니, 다음번에 당선되겠냐, 바른정당 그 간판 가지고 자유한국당을 가셔야 당선되지 않겠냐, 이런, 차라리 자유한국당 가시라, 이런 얘기도 제가 들어봤거든요. 그건 어떠세요? 그, 여론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이 통합당 예. 가지 말고 자유한국당 가라는 여론이 사실 좀 더 강했어요. 예. 제가 지역가서 들어보면 예. 최근에 예. 바뀌고 있습니다. 아. 박지원 의원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어떤 말씀이죠? 이게 역설인데 박지원 의원님이 예.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왜 네. 죄송합니다만 박지원 의원을 부산에서는 어르신들은 아직도 빨갱이라고 생각 많이 해요. 예. 왜 빨갱이 박지원 밑에 가서 일하려고 그래. 아. 이러다가 예. 네. 박지원 의원이 통합당을 얄나게 부시니까 예. 까니까 예. 박지원이 반대하는 정당이구만. 거기 말갱이 정당 아니네. 네. 아, 그러면 기왕 박지원 대표 말씀 나왔으니까 박지원 대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저기 3등하고 4등하고 합쳐봐야 꼴등밖에 더하냐. 뭐하러 통합하냐. 그건 어떠세요? 아, 그거는 예. 이거 박지원 의원님 솔직히 존경하고 네. 저는 같이 우리랑 해서 한국당을 없애는데 네. 그분의 꾀주머니를 예.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분이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지금 굉장히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 한국당이 확장성이 없다는 걸 몰라요. 아, 네. 저기는 기본은 한 10%는 있는데 네네. 확 확장성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중원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인데, 예. 아, 당장 여론조사해 보면 2등 나와요. 아, 이건 명백한 뭐 숫자로 나오는 거고, 예. 그러니까 3등 4등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3등 4등 그대로 있으면 둘 다 망하죠. 네네. 지금 호남도 그렇고 영남도 그렇고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이나 이 지지율로 가면은 이길 수 있는데 한 군데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합치면은 예.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가능성이 새로운 열린다.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하늘이 열린다는 게 명분도 있고 예. 홍준표 끝장내겠다는데 예. 국민들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건 좋은데. 그럼 이렇게 또 여쭤볼게요. 지금 여론조사 말씀하셨으니까 그 2013년도 여론조사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안철수 당시 이제 국민당 대표가 안철수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면 지지할 의사가 있다는 게 30% 정도 나왔었거든요. 예. 그리고 2014년에 정동영 의원이 신당을 창당하면 18% 정도 지지하겠다 이런 게 나왔는데 사실 이제 전력, 역사를 보면 이 안철수 대표나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탈당했다가 당 만들었다가 또 깼다가 탈당했다가 당 만들었다 합당했다가 이게 여러 번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런 전력을 가지신 분들하고 다시 이제 통합을 해서 당을 만들었다. 또 깨지는 일이 벌어. 앞으로 또 깨진다. 예. 역사를 보면요. 한국당이 깨지겠죠. 그러니까 깨지는 아니 통합당이요. 아, 그러니까 한번 네. 한번 보자고요. 예, 예. 이 지방선거 성적을 토대로 해서 예.
한국당이 꼴등하면 네. 뒤에서 1등하면 한국당이 깨집니다. 100% 예. 깨집니다. 네. 솔직히 저한테 있잖아요. 반정당 받아줄 수 없냐? 문의 전화가 두통 왔어요. 예. 예. 많은 거예요. 한국당에서. 아, 한국당에서? 한국당으로부터. 현역 의원이. 오, 신기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아, 수도권. 통합당이 되면. 네네. 한국당은 뭐다 통합, 그러니까 통합 효과가 제일 큰 게 지금 수도권이에요. 네. 그럼 불안한 거죠. 예, 예. 그럼 미리 보험 들어놓고 싶은 거예요. 아. 나중에 잘 봐주라. 아니, 기왕 보험 들 거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전화하지. 깨질 가능성은. 예.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건 이제 한국당이고. 네네. 그 다음에 민주당도 저희는 흔들릴 수 있다고 봐요. 어. 민주당도 물론 네. 뭐 계속 잘하면은 계속 1등 하겠죠. 네네. 근데 지금 민주당은 존재하지 않는 당이잖아요. 예. 청와대만 존재하지. 그런가? 아, 예를 들어서 50%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네. 홍준표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 제일 야당이 희망이 없는데 홍준표. 제일 야당이 희망이 없는데 네. 여기를 그러니까 반사 이익을 얻고 3당 4당은 성장할 것 같지 않고. 예. 딱 스탑했고. 예. 이러니까 여당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의 대안이 있으면 대표 야당이 바뀐다고 하는 순간 네. 정치권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물론 우리 통합당이 깨질 가능성이 없다는 건 아닌데 깨질 네.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당은 1번 한국당. 네. 그리고 민주당도 일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아니 제가 여쭤본 건 이제 그거죠. 저기 당 깨는 전력을 상당히 많이 가지신 분들하고 합당을 하면 그러니까. 미래가 불확실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중에 예. 그중에 한 분은 예. 통합에 절대 반대하니까. 아, 정동영 예. 대표는 아니고 네. 안철수 대표는 네. 집안이 잘 되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이번에 통합이 되면 1등 공신이 안철수예요. 솔직히 저도 이 자리에서 나와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저는 통합까지 생각 안 했어요. 네네. 선거 연대만 하자. 우리 예. 너무 다르다. 왜냐하면 그때는 호남 의원들까지 다 하나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담도 됐고. 예. 근데 안 대표가 정말 저는 이번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안 대표가 초딩에서 중딩됐다 한 2주 3주 전에 했는데 요번에 대딩됐어요. 이제 의무교육을 마치고 월반에서.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까지 일관되게 뚝심 있게 예. 통합을 밀어붙일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중간에 또 철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뚝심 있게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당원 당규를 무시하고 이런 분이 법치주의를 지키겠느냐 그런 얘기도 있네요. 아니 당원 당규 무시한 건 이번에 법원에서 판결 날 거고. 네. 아 저도 그 부분 이번에 당원 당규 위반했다. 예. 법원에서 판결 나면 좀 수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디든지. 만약에 예. 이게 당원 당규 무시한 거다. 예. 위법이다. 네. 그럼 우리 통합 못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만약 위법이 아니다 그러면 신청하신 분들도 네. 수용을 하자. 더 이상 이렇게 막 진흙탕 싸움 하지 말자. 예. 그 제안을 했으면 드립니다. 그, 좀 이거는 이제 아픈 말씀. 아직까지 별로 안 아파. 네. 좀 더 세게 해주세요. 예. 아유. 제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너무 약한 거 같아. 이런 분,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찾아와야 될 때 공략 지점이 중원, 중도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예. 이제 무당층. 그런데 그러면은 이 무당층을 보려면 끌어올려면 내 기득권을 좀 포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바른정당만 놓고 보더라도 원내 교섭단체가 붕괴함으로써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게 이제 적어지니까 어떻게든 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통합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던데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겠다는 그 욕심은 나쁜 욕심은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예, 예. 나쁜 일을 해서 부자 되겠다는 건 나쁘지만 예. 우리 국민들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 홍준표 TV에서 안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합치겠다는데 저는 박수칠 국민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냐면 지금 명분은 그렇게 내세우고 계시지만 속내는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거죠. 정당이 네. 권력을 포기하는 순간 그 정당은 네. 존재할 이유가 없죠. 예, 예. 우리는 그렇죠. 돈이 아니라 네.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권력을 제대로 쓰자. 예. 한국당처럼 쓰지 말자. 나라 망하게 쓰지 말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는 지난번에 친문이라는데 조금 더 정확하면 연문야당 문재인 정권과 연대하는 홍준표는 무조건 반대하잖아요. 네. 우리는 개헌 찬성해요. 개헌 같이 하자. 네. 그리고 통큰 협치하자. 민주당하고 정책국 지난번에 우리 정책연대를 했잖아요. 네네. 민주당하고 정책연대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반대할 건 반대하죠.
하지만 국회 보이코트 이런 거 안 할 거다. 네. 그리고 막말. 뭐 저는 뭐 한국당이 없어지면 저는 막말이 아마 대폭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러게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 정치 그 현장에서 보면 보수면 보수 진보면 진보 이렇게 양당 거대 양당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3정당이 나왔을 때 이 제3정당이 어떤 중도나 이런 걸 표방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동원했던 것이 뭐냐면 지역주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재미를 봤다. 뭐 예컨대 사실 냉정하게 국민의당도 어떻게 보면 호남을 이제 했었고 자민련 과거에 그랬었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역을 계속 동원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지는데. 그 시대 끝났다. 아, 끝났다. 제가 오늘 그 들어오면서 이제 뉴스 그 일부 들었는데요. 네. 1987년. 네네. 제가 이제 그때 2학년이었잖아요. 예. 우리 세대. 이 80년대 세대는 지역 감정 없어요. 왜 없냐? 우리 세대는 민주주의 이념이 예. 지역을 압도한 세대예요. 네. 지역 감정 완전 없어요. 예. 이 세대가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후퇴하면 안 되죠. 안 되고 이번에 만약에 통합이 되면 지역 감정 없는 정말 새로운 정치가 태동을 하는 거예요. 아, 물론 어르신들한테 조금 남아 있죠. 예. 네. 그 표 우리 뭐 무시해야죠. 그 표까지 받으려고. 아니 어르신들한테 우리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태경이 왜 새누리당 있으면서 님을 위한 행진곡 예. 빨갱이 몰이하는 거 그렇게 깠냐. 네. 5.18에 대해서 계속 지역에서는 욕들으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어르신들 이해하죠.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런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되고 이번에 새로 나오는 정당은 지역주의 없는 정당. 예. 지역감정 없애는 정당. 그런 정당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안 대표랑 좀 생각이 다른 게 안 대표 네. 자꾸 다당제 얘기하잖아요. 네네. 저는 신양당제. 한국당이 없으면은 우리랑 민주당이 그냥 1대1 붙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당을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야당이 생기는 네. 새로운 국가가 생기는 예. 이런 출발점이 그래서 이 정당은 단순히 선거공학적인 그런 연대가 아니다. 더 뛰어넘는다는. 그러면 앞으로 이제 통합정당이 출범하게 되면 지금까지 뭐 국민의당에서 주장했던 뭐 호남 홀대니 이런 말도 이제 안 나오겠네요. 호남 이게, 홀대. 뭐 이렇게 뭐 이 지역이 나오는. 아,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뭐 영원한 부부가 많이 생길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오히려 영원한 커플이 많이 생기고 네. 훨씬 교류를 많이 하고 예를 들어 부마항쟁 때는 광주에서 와서 같이 기념하고 5.18 때는 부산에서 가서 대구에서 가서 네. 같이 기념하고 이런 아름다운 시대가 도래하지. 이게 저기 이렇게 앞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믿음이 가야 되는데 그게 걱정이에요. 워낙 많이 속아봐가지고 설마 진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참. 자 마지막으로 벌써 또 재밌게 듣고 있는데.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되겠네.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고 싶은 게 참 질문 드리고 싶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지금 이제 내일 당장 이제 내일부터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통합 관련 벌써 그렇네요. 네. 예, 예.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굴러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원님의 희망 바램 있으시면 좀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 안에 다 끝내야죠. 지금 이제 양가에서 네. 뭐 결혼식을 사실 준비하고 있는데 네. 뭐 국민의당에서 시끄럽죠. 시끄러운데 거기서 좀 잘 정리가 되고 조금 뭐 우호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뭐 서로 입장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네. 지금 비례대표가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뭐 제가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100% 된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만약 합당이 되면 비례대표 중에 원하는 분들은 그냥 내보내드리겠다. 포기하시는 게 좀 많으시네요. 아, 내보내드리겠다. 예. 왜냐하면 지금 한국당에도 김연아 의원이 사실 바른정당 예. 의원이랑 마찬가지인데 정신적으로. 예. 예. 거긴 아예 의총에도 부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지금 내보내주면 그게 신사적인 정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례로 장난치지 않겠다. 네. 그래서 좀 우호적으로 이제 지난번에 이제 절이 싫으면 중이 나가야 된다 그랬는데 그 절 주지는 안철수잖아요. 박씨 아니고 안씨잖아. 예, 좋습니다. 정말 진짜 계속 속는 놈이 바보라고 하는데 속지 않게 되기를. 예.
진짜 부탁드립니다. 아우 심성까지 너무 착하신다. 지금까지 화요일의 남자 하태하태 하태경 최고위원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불친절한 AS입니다. 2부에서 인터뷰를 했던 유시춘 작가님. 예. 양대 포털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셨습니다. 아, 대단하시네요. 아까 가시면서 선생님 내일도 했더니 아, 나 내일 안 돼. 내세요. 1등이에요. 1등 그냥 하시는 줄 아시냐고. 네. 그래서 내일 나와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성일 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유시춘 선생님 내일도 불러 주세요. 네. 내일 나오시기로 하셨습니다. 4965님, 유시민 작가님 의문의 일패입니다. 누님만한 동생 없네요. 네, 맞습니다. 동감입니다. 이러다 유시민 장관님한테 혼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7737님, 김어준 공장장 혹시 하와이 보내달라고 해서 하차했나요? 아, 하차한 건 아니고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지금 예, 소재불명 상태고요. 형사법적으로 지명수배 요건입니다. 5456님, 공장장 혹시 고기 투어 간 거예요? 어디를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 3부, 저, 시작 때, 그, 니가 가라 하와이 나왔잖아요. 이게, 원래는 공장장의 생각이 아니고, 스탭들의 생각입니다. 스탭들의 바람이 지금 왜 하와이 안 보내주냐?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연말이라 개인 휴가를 공장장이 갔다고, 예. 근데 뭐, 하와이를 갔는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세계 각지로 뻗어가는 뉴스 공장, 그리고 뉴스 공장의 위대한 청자님들, 공장장의 소재가 파악이 되면 바로 제보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유리님, 서로 칭찬해주는 뉴스 공장 적응 안 돼요. 하, 예, 저도 적응이 안 됩니다. 네. 적응하셔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이 권한대행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흘 남았습니다. 아, 그냥 뭐,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시면 바로 공장장이 새해 복귀해서 제대로 다시 바로 잡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불친절한 AS였습니다. 예, 어려운 경제, 어려운 이름 연구소 소장님. 저기 선생님 연습을 좀 했는데 아직 안 붙었어요.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정태인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유시춘 누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길래 포털 일입니까? 아, 영화 1987 관련해서 그 6월 항쟁 때 말씀하셨는데요. 아, 네. 네, 시민이보다도, 유시민 장관보다도 말 잘합니다. 어휴, 깜짝이야. 네. 네, 이 방송 항상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소장님 나오실 때 시그널이 참 깜찍하고 좋습니다. 내용도 아주 풍부하고 많이 배우고요. 오늘 또 이제 현장에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배워가겠습니다. 어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대국민 중소기업 이미지 인식도 조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중소기업 호감도가 100점 만점에 51.4점, 그러니까 대기업은 71.5점, 성인 1,000명한테 조사를 했는데요. 네네. 사실 이 절대 수치는 문제가 아닌데 네. 중소기업 호감도가 매년 조사에서 떨어지고 있어요. 특히 20대가 51.4에서 47.8, 30대는 52에서 47 예.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중소기업 가고 싶지 않다. 젊은 네네.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이 예. 이제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중소기업이 이렇게 그 호감도가 낮은 것이. 근데 뭐 특히 이제 뭐 항목별로 이게 이제 구분이 돼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부분이 이제 예, 항목별로 보면 근로조건에 대한 호감도가 제일 낮았습니다. 근로조건이라는 건 임금, 근로시간, 작업환경 뭐 이런 것들인데 이 호감도가 46.8로 가장 낮았고 네네. 또 안정성도 없잖아요. 중소기업 가면은 뭐 평생 직장 이런 건 꿈도 못 꾸는 거니까 그것도 낮았고요. 자아실현이 그다음이 낮았고 네, 사회적 지위 다 중소기업한테 불리한 항목들에서 낮았고 예. 성장성이 그래도 다섯 개 중에서는 제일 나은 편으로 나왔습니다. 아, 그래도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 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절대 수치는 큰 의미가 없는. 네. 그냥 주관식으로 물어보고 점수 써가지고 그걸 평균한 거니까. 네. 네. 이건 하지만 뭐 공감이 갑니다. 봉급 또 열악한 작업 환경에 야근 과로. 자 그러면 일단 봉급 먼저 얘기해 주셨으니까 임금. 네. 예. 실제 그럼 대기업이 지금 71.5점. 그다음 중소기업이 51.4점이면 거의 20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네네. 임금 부분에서 도대체 얼마나 차이가 나?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대기업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네. 또는 조사기관에 따라서 다 다른데 대체로 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 예, 제가 오늘 적어온 거는 2015년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대기업을 300인으로 잡았을 때 네네. 이걸 500인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대기업 월평균 총액이 561만 원, 중소기업이 306만 원, 그러니까 54.5%죠. 예. 예, 지금 제가 보기엔 이거 좀 크게 나왔는데 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80년대 말만 해도 네. 70%에서 80%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현대 자동차에 다니다가 이제 1차 하청으로 옮기면 한 80%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진짜 반이에요. 네. 대체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반, 그다음에 정규직 비정규직 반, 남성 여성 반. 아. 그러니까 여성 비정규직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 이렇게 되면 예. 굉장히 차이 많이 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양극화 얘기를 하는데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그럼요. 근데 80년대 말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나라가 네. 79년 위기를 맞으면서 대기업이 하청계열화를 시작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일본 흉내를 내는데 예. 그게 이제 완성이 되는 게 80년대 말이에요. 근데 이제 90년대 초까지는 굉장히 경제가 좋았는데 그 이후로는 네. 이제 격차 막 벌어져서 네. 그러니까 80에서 50까지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또 하나 차이는 뭐냐면 또 다른 일이 벌어진 건 뭐냐면 대학교 가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그렇죠. 예, 제가 예. 다닐 때 한 20% 안 됐는데 네. 근데 지금은 조금 떨어졌지만 70% 가까이 가거든요. 한때 80%가 넘었었는데. 예, 예, 예. 근데 이 대학교 요새 등록금도 비싸잖아요. 네. 돈 많이 내고 왔으니까 버젓한 직장을 가야 되는데 그렇죠. 중소기업 일자리 수가 85% 이상이거든요. 학자금 대출이나 벌고 받아서 사회에 진출할 때 돈을 모아서 나가는 게 아니라 빚을 지고 출발을 하니까. 예, 빚을 하니까. 보통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지는데. 네. 근데 이 대기업 전문직 이런 거 빼버리면 중소기업이 이제 85% 정도가 되니까 네. 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70%가 15%에 들어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기업이나 전문직이 예.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럼 항상 1년에 55% 탈락이잖아요. 되게 탈락을 하더라도 뭐. 그렇더라도 이게 심하게 차이가 안 나게 해줘야 되는 게 이제 사회의 그러니까 구조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예. 그 15% 들어가려고 그러고. 예. 절대로 저 중소기업의 첫 직장을 잘못 잡으면 안 된다. 첫 발을 잘 내딛어야 된다는 게 어른들 네. 말씀이거든요. 예. 예. 이명박 대통령 때 눈높이를 낮춰라. 예. 처음에 중소기업 가서 탁 차근차근 올라가서 대기업 갈 수 있다. 자기도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새는 예.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시대가 바뀌어버려요. 예. 예. 그러니까 노동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빈곤의 늪이라는 말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빈곤의 덫. 이렇게. 처음에 이제 압박을 받다가 중소기업이 들어가요. 근데 오래 못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이게 짧아요. 3년이 네. 안 됩니다. 아. 그만두면 이제 실업자죠. 이제 실업자였다가 다음에는 비경활이라고 해서 이제 예. 포기하는. 예, 그렇죠. 그래도 한참 지내다가 또 다시 어쩔 수 없이 중소기업 갔다가 예. 다시 실업자 비경활 예. 이걸 갖다 반복하게 되니까 첫 직장을 잘 잡으라 그러니까 이게 이 특히 이제 시험 보는 것들 네네. 무슨 고시 붙은 것들 네. 이런 것들 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에너지가 지금 낭비가 되고 있는 거죠. 아주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네네. 어떤 직업을 택하든가 임금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예. 보시면 실제로 북유럽은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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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딜 갈까요? 그러면 그래도 좀 덜 힘든데 시간 여가가 많은데 저 같으면 그러니까 예. 자기 취향에 따라가겠죠. 예. 아, 예. 예,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게 네네. 될 거니까 아무래도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게 되면 승산성이 올라가게 되겠죠. 예, 예. 승산성이 올라가죠. 사실 15% 가는 대기업에 간다고 하더라도 자기 좋아하는 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거길 가야 되니까 예, 예. 공무원 시험을 봐야 되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승산성이 낮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북유럽 국가들을 제가 관찰하면서 야 이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1인당 GDP 2배인데 근로시간은 반이에요. 네네. 그럼 선업의 우리나라보다 생산성이 높다는 건데. 아, 그게 잘, 예. 예. 그런 거예요. 수치로는. 네네. 근데 잘 이해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못났나? 이건 아닌데. 아, 우리나라 저 사람들 같이 이렇게 또 열심히 일하고. 예. 못나지 예. 않았는데 그런 거는 어쩌면 한쪽에서는 좋아하는 일만 하고. 아. 언쪽에서는 싫어하는 일만 하는. 제가 뭐 농담처럼 예. 하는 얘기 중에 피를 보면 기절하는 아이들이 의대 간다고. 예. 거기가 워낙 좋은 직장이니까 그렇군요. 어떻게든 공부 열심히 해서 가는데 자기 적성하고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고 사람들이 막 참 어려워하는데 왜 이렇게 중소기업이 상황이 열악한지 혹시 뭐 좀 제도나 시스템상으로 예, 아까 제가 얘기한 하청 계열화가 완성됐다는 거는 네네. 이제 대기업에서 하청 단가를 매긴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나라 예. 중소기업의 절반은
하청 계열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하청 단가를 되게 마음대로 한다면 예. 예를 제가 만 원짜리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 사장이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생산성을 올렸어요. 기술을 발전시켜서 9천 네. 원에 만듭니다. 지금 네, 네. 옛날처럼 만 원이 단가면 만 원에 받아서 천 원 남잖아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생산성을 더 향상시키든가 노동자 임금을 줄 수가 있는데 네. 대기업이 그걸 다 알아요. 얘가 어느 걸 발전시키는지 다 알고 하청 단가를 9천 원 깎아버려요. 아, 이게 그 후려치기 뭐 이런. 예예예. 예, 예. 예. 어떤 거는 정기적으로 후려치는 것도 있고 예. 사실은 대기업의 하청기업이 되려면 자신의 기술 상황 어떤 친구들이 자기의 지금 들어왔는지까지 다 알려줘야 됩니다. 정보를. 헐.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그건 영업비밀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면 그 계열사에 못 들어가, 계열에 못 들어가니까. 예. 예. 참 심하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파악하고 있으면서 생산성 향상분을 다 하청단가 후려치기로 빼가면 네. 중소기업 생산성이 계속 낮을 거 아니에요. 충전이 안 되네. 인센티브도 없고 네. 여력도 없고 네. 그럼 생산성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걸로 나타나게 되겠죠. 아, 그러면 임금은 예. 점점 벌어지고 예. 그럼 뛰어난 젊은이들은 안 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를. 예, 그렇죠. 예. 그럼 이 가는 사람도 또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니까 이게 점점 예. 벌어지고 이게 아.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대기업도 자기 이 발밑을 갖다 파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토대가 예, 지금은 취약해지니까. 중국에서 끌어온다고 하는 건데 아. 이게 제대로 안 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 이제 이 대기업들이 그렇게 뭐 일종의 횡포를 부리는 거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뭐 나가야 되는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이제 얼마 됐다. 여태까지 자율적으로 하라고 그랬죠. 네. 네. 뭐 이렇게 좀 명분을 축적하는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네. 네. 복잡하게 순환 출자 이런 것보다는 네, 네. 하청 단가 문제라든가 예. 이런 쪽을 우선 보겠다라고 예. 했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어떤 이 조치가 나올 거로 보입니다. 그럼 소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외국은 이렇게 하고 있다 내지는 우리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어떤 이런 정책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주실 만한 것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예. 하청 단가 후려치기나 네. 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탈취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철저히 막아야죠. 이건 불공정한 일이에요. 뭐 도둑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또 하나는 이제 클러스터라는 걸 만드는 건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소득주도 성장하고 네. 또 하나 혁신성장인데 혁신성장이 1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중소기업을 혁신의 주역으로 만들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네. 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근데 중소기업이 혁신의 주역이 되려면 네트워크가 돼야 됩니다. 하나하나로는 굉장히 어렵지만 이 기업들이 비슷한 동종이라든가 네네. 비슷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네트워크를 이뤄서 정보를 교류하면서 또 거기에 대학들이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우리나라 네. 대학들은 전부 세계 인류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진짜 망합니다. 그렇죠. 예, 예. 지방에 있는 산업이라든가 자기 지역에 있는 기업들하고 같이 작업을 해서 이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 이익을 갖다 그 네트워크 나눠가지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금이 이렇게 적지가 않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세계적으로 중소기업 정책도 제일 많고 아. 지원금도 적지 않은데 이게 기업 단위로 다 갔어요. 아, 네. 개별 기업 쪽으로 가다 보니까. 네, 지금 홍장표 경제수석도 그걸 잘 아는 친구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다시 중소기업 비서관을 뽑았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제일 잘하는 그러니까 산업정책 산업연구원에 있던 분을 비서관으로 아. 모셔갔으니까. 아마도 그런 네트워크에 지원하는 이런 예. 정책들이 나오고, 근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 가령 그러니까 조급하면 안 된다. 예, 세계적으로 유명한 에밀리아로 뭐냐면 몇백 년이고요. 최소한 한 10년 정도는 그런 네트워크가 형성된 걸 갖다 지원을 하게 되면, 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도 희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이거 참, 이제 10년 걸린다고 하셨으니까, 이건 또 중간에 그러면 이제 정권 교체도 교체기도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러니까 바뀌더라도 예 일관돼야 될 것 같네요. 예 하태경 저기 의원처럼 좋은 예. 정책을 따라한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죠. 소장님 거기서 하태경 의원님 인용하시면 청취자님들한테 바로 예 혼나실 수도 있는데 예 자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탄탄한 기반이 형성되게 하자는 아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정태인 소장님 모시고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제 인사를 제대로 못 드리고 끝냈죠. 오늘은 인사 드리려고 애를 써봅니다. 자, 공장문 닫습니다. 공장문 닫습니다. 안녕.
시민사회단체한테 맡겨져 있는데 지금 소방인력들의 굉장히 큰 염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지방분권화를 권력의 분산을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지방직화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대로 두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데 지방직이 되려면 전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풍부하고 그렇게 해서 지원이 잘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에 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명을 다루는 생명과 국민의 안전을 다루는 이런 식은 그야말로 국가직으로 해서 빨리 예산 확충을 시키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예,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그다음 뭐 제천 화재가 아무래도 큰 뉴스였으니까 관련 뉴스가 또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관련해서요. 이 지역의 국회의원인 자유한국당의 권석창 의원이 출입이 통제된 화재 현장에 들어가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화재 현장 방문해서 30분간 둘러보고요. 자신의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했다라고 하는데요. 못 들어가게 막자 자신이 국회의원이다라고 주장했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왜 들어가셨 혹시 알려진 바가 있습니까? 자신의 주장은요. 네. 현장을 찾은 것은 의정활동의 일환이다라는 건데요. 현장을 통제해서 처음에는 경찰들과 실랑이가 있었지만 안전장비 갖추고 경찰관 입회하에 현장 들어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지역 국회의원이시니까 찾아가시는 것이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 현장이 아직 지금 뭐 조사가 완료된 게 아니라서 증거가 보존이 돼야 될 텐데 이 비전문가가 들어가서 좀 그렇지 않나 싶은데 네, 그래도, 예. 게다가 유족들도 출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예, 유족 예. 대표 일부만 지난 23일에 합동 감식에 참관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굉장히 여러 말이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저기 그냥 뭐 느낌인데 이 경찰분들께서 출입을 제지하셨으면 예전에 그 누구시죠? 저기 김문수 경기도지사님. 네, 이제 119에 전화해서 굉장히 유명한 말을 예, 했습니다. 나 김문순데. 예. 아, 맞다. 순대. 예, 예. 아, 그 순대가 아니고. 예, 그렇죠. 네. 지사님이라고 안 하셨나요? 예, 처음에 경기도지사라고 했는데 예, 예, 그렇죠. 이제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 아마 자신의 이름을 밝혔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여기서도 그러면 나 국회의원인데라는 말이 나왔을 법한데 어떻습니까? 예, 현장 제지하니까요. 예. 충북 경찰서장에게 전화했다라는 보도를 제가 일부 봤는데 정확하게는 예, 서장님한테 전화를 하시고 예. 이런 것을 우리는 갑질이라고 하지요. 예, 좀 예. 그래도 불행한 일이 벌어졌는데 가급적이면 좀 빨리빨리 이렇게 대처를 해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서로 좀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좀 도와주십시오. 네. 예, 다음 소식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았다라는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됐다라는 사실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네네. 이와 관련해서 영장실질심사가 올해 말까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예, 23일 종료 예정이었던 12월 임시국회가 여야 대치로 내년 1월 9일까지 연장됐기 때문인데요.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국회 본회 일정이 잡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법에 의하면은 법원이나 검찰로부터 체포동의, 체포요구 이거는 이제 동의안이 접수되면은 그것을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보고한 때로부터 24시간부터 12시간 사이에 표결을 하게 돼 있는데 이 보고조차도 지금 안 돼 있죠.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가지고 원래는 22일 날 보고하고 그 다음에 끝내기로. 네, 그렇죠. 표결조차 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가 있는데요. 예, 그랬죠. 지금 이 일정 자체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예, 그 대놓고 직무유기하겠다는 거잖아요. 참 안 그래도 정치권이나 국회의 그 신뢰도가 높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또 그 와중에 이제 그 본회의도 열리지 않았으니까 원래 임시국회가 특별한 의사일정 합의 없으면 30일 회기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월 9일까지인데 자 1월 9일까지 해넘겨서까지 그러니까 의사가 있는지 아닌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방탄국회 아닙니까? 예, 좀 국민들하고 자꾸 이렇게 거리감 생기는 이런 행동을 자꾸 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참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같은 경우에도요. 이번 주 중으로 사전 구속영장 청구될 방침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공정 헌금 받은 혐의거든요. 예, 예. 이 또한 같은 상황입니다. 이분은 편찮으시죠? 네. 네, 그 많이들 건강들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날도 안 좋고 그래서 예 속히 치료를 받으셔가지고 쾌유하셔서 영장 실질 심사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뉴스는요.
네, 뉴스타파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유죄 혐의를 입증할 정황 증거 하나를 찾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홍 대표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1억 원을 받았다라는 혐의로 재판받았지만요. 어제 전해드린 바와 같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났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돈을 줬다고 말한 성완종 전 회장이 순직에 전한 인터뷰가 증거 능력이 없고 또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회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했는데요. 윤 전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돈을 홍준표 의원실에서 줬다라고 했는데 당시 상황을 묘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신뢰성이 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뭐라고 진술했냐면 네. 척당 불기라는 글씨가 의원실에 걸려 있었는데 홍준표 대표 쪽 반박은 그것은 의원실이 아니라 당대표실에 걸려 있었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실에 한 번도 걸려 있었던 적이 없다라는 것들을 법원이 받아들인 건데요. 네네. 그런데 뉴스타파가 찾아낸 동영상을 보면 2010년 당시에 홍 대표 의원실에 관련된 글씨가 붙어 있습니다. 아이고 저기 뭐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아니 왜 이렇게 바로 나올 거짓말을 하냐 하는 그런 비판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 소식을 듣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빨리 좀 내놓지. 늦게 찾아나 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유 아까워요. 자 이거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물으시는 게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았냐. 그러면 이걸로 이제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재심을 해서 처벌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시던데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재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무죄가 되거나 내지는 적어도 형을 낮출 수 있는 사정이 생겼을 때 그런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지금 이것은 피고인한테 불리한 거라서 이거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재심은 우리 법상 허용이 안 됩니다. 많이 안타까우시겠지만 법이 그렇기 때문에 법이 그렇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소식이 하나 있다고요? 네, 검찰 과거사위원회 검토 대상 사건에 배우 고 장자연 씨 사건 등 8건이 추가됐다라고요.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는 검찰의 부적절한 사건 처리 의혹을 조사하는 건데요. 네. 장자연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09년 탤런트 장 씨가 유력 인사들의 접대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네. 당시에 일부 인사에 대한 바죽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는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가 이것들을 다시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자,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새로 이제 과거의 부실 수사에 관해서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인데 지금 그중에 장자연 씨 사건 기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또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이 사실관계를 좀 김 기자님께서 약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2009년에 벌어졌던 사건인데요. 말씀드렸던 네네. 바처럼 유력 인사들의 접대를 강요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서 유언을 남기고 그리고 그 유언장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 내용들이 그 당시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예. 그런데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경찰은 5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만 하고 검찰에 수사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성접대 의혹이 아예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건에 보면요. 조선일보 사장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술자리 참석했다라고 했던 인사들 10명 이름 모두 빠져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검찰의 수사를 이어받았는데 김종승 씨와 유정호 씨 당시 매니저와 그리고 대표 명예훼손 혐의 그리고 폭행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나머지는 모두 무혐의 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애청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요. 이 장자연 씨, 고 장자연 씨 사건이요. 김은지 기자님 전문입니다. 아, 예, 저기 주진우 기자가 전문이셨고요. 저는 예, 같이. 저기 그런 그 미담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김은지 기자님이 전문입니다. 예, 아니면 앞으로 전문으로 예, 오늘부터 하겠습니다. 예, 예, 바로 전문이 되실 거고 계속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거는 뉴스 공장에서 시작이 돼서 계속 하고 있죠. 장자연 씨는 누가 죽였습니까? 는 우리 김은지 기자님께서 계속 파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숙제를 또 전해주시는데요. 예. 자 여기에 근데 이제 관련되는 아까 이제 뭐 접대 강요도 있었고 이
참 뭐 껄끄러우실 수도 있는데 언론사가 관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 그래서 검찰 공소장을 보면요. 장자연이 작성한 문서에 조선일보 사장이라는 기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가 네. 장자연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았다거나 성매매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라면서요. 결과적으로 방상훈 사장 같은 경우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받았습니다. 거참, 네. 아, 그렇게 수사가 이루어 끝이 종결이 되고 그리고 나서 뭐 저는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게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장자연 씨에서 남긴 말씀 중에 어머니 기일인데 제사 때인데 나오라고. 하,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 싶었었거든요. 네, 참 어제 전해드렸던 이 그 성완종 전 회장 사건도 그렇고 지금 이 장자연 씨 사건도 그렇고 돌아가신 분들이 참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애써서 잘 좀 밝혀봤으면 또 이 검찰 법무부 예, 과거사위원회 검토 대상 예,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사실 여러 가지 소식을 준비해 오셨지만 어제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약속드린 게 있죠. 저기 삼성 언론재단에서 언론인 분들, 우리 시사인에 계신 분들이나 TBS에 계신 분들은 안 보내주고 다른 분들만 보내줬다는 이 엄청난 잘못에 관해서 오늘 좀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 언론재단 나오는데 이 언론재단이요 실제 그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그 혹시 나온 얘기가 있습니까? 뭐 그 비용이라든가 뭐 회계를 어떻게 처리한다 이런 것들요. 이게 언론재단은 아니고요. 이게 네. 지금 삼성 해외 연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주신 자료들을 보면 이 어제도 말씀을 잠깐 하셨지만 소속사 대표의 추천을 받은 언론인이 그 그룹당 한 명씩 추천을 받아서 갈 수 있는 상황인데 네네. 1년 동안 예, 만 달러를 학비로 받게 되고요. 또 체제비 네. 같은 경우에 3,500달러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예. 여기 보면 월요? 네. 예. 네, 그렇죠. 여기 보면 삼성 언론재단의 경우 목적 사업비의 80%, 그다음 상남 언론재단 여기는 LG 계열인데요. 이게 85%를 언론인 해외 연수와 어학교육 지원에 사용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단 자체가 아예 그 목적인 거죠. 보면 매우 훌륭한 그 기능을 수행한 영화라고 보았습니다. 아, 네.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1987년이면 만약에 1987년도에 태어났다고 해도 이제 서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시절을 기억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면 이쪽에 이제 노털 얘기 들을 수 있는 일단 그러면 이 1987년 6월 항쟁이 왜 어떤 계기로 일어나게 된 건지 네. 그 시작부터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뭐 너무 기니까요. 제가 네. 간략하게 줄여서 예, 예. 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박정희 유신 통치 체제는 사실 종신 집권 체제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내부의 분열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하고 네. 민주주의를 갈구하던 국민들은 민주정부가 당연히 들어올 거라고 아주 합리적인 추론을 했는데 네. 뜻밖의 전두환과 그 신군부 일당이 광주에서 학살을 감행하고 그야말로 정권을 탈취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로부터 한 7년에 걸쳐서 그 정통성도 민주성도 역사성도 부재한 그 정권을 물리치고 네. 새로운 민주정부를 세우려는 열망이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는데 그렇죠. 그중에서도 청년 학생들이 용기 있게 전위에 섰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청년 학생들이 감옥으로 많이 끌려갔어요. 많이 갔죠. 특히 5.18 광주민중항쟁의 진상을 밝히기를 요구하는 학생들을 모두 잡아갔습니다. 네. 그래서 86년 12월 당시에 감옥의 약 예. 6천여 명의 청년 학생을 비롯한 양심수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6천 명이면 한 학교 그렇죠. 예. 이제 예. 그러다 보니 수많은 학생들을 영장도 없이 체포 구금하고 고문하는 일이 네. 너무나 빈번했는데 네네.
언론의 재갈을 물려놓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보도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드디어 1987년 새해가 밝았을 때 네네. 1월 14일 날 박종철 군이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으로 불려갔다가 물론 영장도 없었습니다. 네. 가족에게 알리지도 않고요. 네. 비밀리에 잡아갔다가 지금 그 남영동 전철역 근처에 있는 네.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다가 물고문에 의해서 참혹하게 살해당합니다. 그런데 예. 이 박종철 사건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네네. 그 이전에 이미 많은 박종철이 있었습니다. 예. 일일이 열거 못하겠지만 예. 1986년에 나온 변협, 대한변협에서 발간한 인권보고서에 보면 군대 끌려가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학생들 네. 또 수사기관에 불려갔다가 뭐 아주 동떨어진 황간의 철로변의 시체로 발견된다든가 네. 이렇게 원인을 밝힐 수 없는 다만 수사기관에 의한 의문의 죽음이라고 추정되는 여러 죽음들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것이 누적되어서 일어났고요. 그리고 86년 11월 말에 애국학생 청년연합이라고 해서 애학투가 네네. 1,400명이 민주정부 수립을 요구하면서 건국대를 점거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 그 참 이제 기억도 새롭습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네 건대 사태인데요. 네. 그때 모든 이 관제 언론, 예. 정부의 검열을 받는 언론들은 그것을 시키는 대로 정부가 전두환이 시키는 대로 무슨 공산주의 투쟁, 네. 또 일본의 적군파를 모방한 좌익 게릴라 예. 투쟁이다. 네. 이렇게 다 빨감칠을 하고 뒤집어 씌울 때인데 그 사법사상 유례가 없이 1200여 명이 구속이 되었고요. 예. 그래서 감옥이 터져나갈 지경에 이르렀고 드디어 박종철 사건을 고문하고 난 다음에 시체를 깜쪽같이 내다버리지도 못하고 네. 화장하지도 못하고 네. 들켜버린 겁니다. 그렇죠. 네. 예, 들켜버려서 예. 이 사건이 굉장히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고요. 여러분 예, 예. 잘 아시다시피 그 영화에 자세히 나옵니다만 네. 참 그 얼토당토 않고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 수준도 못 되는 그런 대응을 경찰이 내놓습니다. 책상을 탁 치니까 예. 억 하고 죽었다. 예. 당시에 강민창 치안본부장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박처원 본부장도 있고요. 예. 이분들이 그 2, 3일 동안 그렇게 머리를 맞대고 숙의한 결과가 겨우 그렇게 유치짬뽕인 예. 탁 치니까 억 하고 예. 죽었다는 유명한 말을 예. 어록을 남겼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이 박종철 사건을 보면서 역사는 간혹 우연을 통해 필연을 관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연을 통해 필연을 관찰한다. 네. 이 우연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닌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네. 그리고 드디어 그 고문까지 조작 은폐한 이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공분이 하늘을 찔렀고요.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그 누구도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는 체포 구금되지 않는 네. 헌법의 정신을 실천할 것을 네. 요구를 했고 예. 체육관에서 저희들끼리 쑥덕쑥덕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니라 공화국의 주인인 국민의 참정권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약간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당시에 고문에 가담했던 사람이 전부 다섯 명인가 그랬었죠. 그런데 두 사람이 한 것으로 축소하고 두 사람이 다 뒤집어 쓰고 네. 들어갔다가 네. 구치소 안에서 사실은 세 명이 더 있었다라는 네. 얘기가 밖으로 흘러나오고 네. 그것을 천주교 정의구현 참 이게 사업이 96년 삼성언론재단 같은 경우에 시작이 되죠. 시작이 되고 2016년까지 있었습니다. 여기 기술을 그래서 하나씩 붙이시더라고요. 그 삼성언론재단에서 보면 22기까지 2016년에 그래서 이제 2017년은 못 가셨고 근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 중에 2000년도에 6기로 다녀오신 당시 모 신문의 모 신문이라고 할 거 있나 경향신문의 문화부 차장님 당시 다녀오신 분이 계세요. 이분이 그러니까 결국 삼성언론재단 삼성돈으로 다녀오신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2009년에 본인이 근무하시는 신문에 칼럼을 쓰신 게 있습니다. 제목은 굿바이 노무현.
이 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참여정부의 실정으로 서민들이 가난해지는 동안 노무현 패밀리는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재벌개혁을 다짐하고는 삼성의 국정을 위탁하고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고는 스스로 특권층이 되고 시장개혁 대신 시장 만능의 우상을 퍼뜨림으로써 노무현을 통해 세상의 낡은 질서를 바꾸려 했던 그 열정을 싸늘한 냉소로 바꿔놓고 삼성의 국정을 위탁했다.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삼성 돈으로 유학 다녀오신 분이 하기는 좀 썩 적절한 말씀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얼핏 들었고요. 이 칼럼이 2009년 4월 15일에 실리는데 아주 공교롭게도 한 달 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를 하시죠. 뭐 이게 꼭 원인이 되겠습니까만은 참 아픈 칼럼이었고 이래도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중간에 제가 공장장 권한대행에서 잘리면 못할 거고 내일 잘릴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30초 남았네요. 오늘 내가 이 소식은 꼭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못했다 하는 거. 말씀 주시죠. 네, 제목만 그럼 말씀드리면요. 네. 국민의당 전당원 투표가 지금 현재 세대결 양상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지금 오늘자로요 남부지법에 그 심리를 넣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그와 네네. 관련된 결정도 아마 빨리 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투표를 막아달라는 거니까 투표하기 전에 결정을 법원이 해줘야 되겠죠. 예,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영화 1987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저 감독님한테 전해드린 말씀인데요. 뉴스 공장이 워낙 그 인기가 많다 보니까 책, 영화, 이 홍보를 부탁한다는 청탁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답니다. 김영란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드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떻든 뉴스 공장에서 소개가 되면 크게 흥한다. 근데 사실 1987 영화에 관해서 전혀 뭐 껌한 통 받은 적도 없다고 하시는데 왜 그럼 오늘 1987 이 얘기를 꺼내느냐. 1987이란 영화가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또 관심이 커져가고 있는데 이 영화를 보시고 깊은 감명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관한 살아계시는 살아있는 역사이신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1987년 당시에 민주정치 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이셨죠. 유시춘 작가님 스튜디오로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선생님 여기서 뵙니까 또 반갑네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시춘 작가님 본인도 되게 참 유명하고 훌륭하신 분인데 워낙 또 큰 분이 계셔가지고 가려져서 예 많이 들으시죠. 이거 질문이 식상할 수 있는데 예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작가이신 예 그 관련해서 뭐 어떠냐라는 그러니까 사실 유시민 선생님 되게 훌륭하신 분인데 이렇게 그늘에 가리지 않나 싶어서 속상하실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어떠세요? 없습니다. 선생님 표정이 진짜 없으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 이제 선거 지나서 얘기지만 그 대선 때 이제 할배 유세단 네 하셨었잖아요. 그러면서 나왔던 얘기가 그 당시 이제 이런 농담들이 있었습니다. 저기 뭐 어대문 예 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 네 뭐 아나문 아빠가 나와도 문재인 그때 유시춘 선생님 두고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유나문이라고 뭔지 아시죠? 유시민 나와도 문재인 예. 참, 뭐 이제 지나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자, 뭐, 일단 유시민 전 장관님께서 별 감정 없다고 하시니까, 돈한 거 없다고 하시니까, 예, 당연히 그러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모셔서 듣고 싶은 말씀 시작해 보겠습니다. 민주정치 국민운동본부, 줄여서 국본 상임집행위원으로 활동하셔서, 이 당시 이제, 뭐 정말 살아계신 역사인데, 일단 영화 1987, 어떤 의미? 있고 어떻게 보셨는지 좀. 네, 예. 영화가 예술로서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그 어떤 예술과 문학도 그 시대의 사회 현실과 역사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사회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이 양자 중에 그 후자에 더 충실한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공장장 권한대행 이정열입니다. 어제 처음 권한대행 업무를 맡았었는데요. 과분한 칭찬과 격려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뭐 저는 그렇게 잘했다 생각이 안 들었는데 청취자님들께서 얼마나 기대를 안 하셨으면 그렇게 했는데도 칭찬을 해주시고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예. 시대정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신 자세, 뭐 태도 이렇게 정의가 되던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2017년의 시대정신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작년 말부터 시작된 이 광장에 뜨거웠던 열기, 촛불, 그리고 국민의 힘으로 이루어낸 최고 권력자 파면, 문자 참여운동 뭐 등등을 생각해보면은 현재 시대정신은 국민참여, 직접민주주의가 아닐까 하고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렇게 국민들은 능동적이고 깨어있는데 이런 훌륭한 국민들을 아직까지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식인이네, 오피니언 리더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아무리 번듯한 직업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연봉 많으면 뭐합니까? 시대정신을 모르는데. 국민을 가르치려고 들지 마십시오. 가장 훌륭한 스승은 바로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입니다. 농부가 어찌 밭을 탓합니까? 연휴를 마치고 일터로 향하고 계신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오늘도 힘내보십시다. 이상 공장장 원한대행 이정열 생각이었습니다. 공장문 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아, 어제 뵙고 오늘 또 뵙는데 항상 반갑네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좀 걱정은 돼요. 저 어제가 크리스마스여가지고 과연 뉴스가 있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튼실하게 준비를 해오신 김은지 기자님의 오늘 활약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어떤 소식 먼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어제 크리스마스였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충북 제천 화재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사고 원인 및 대책을 놓고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는데요. 추 대표는 소방 인력 및 장비 등의 확충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고요. 반면에 홍 대표는 현장의 잘못된 대응으로 피해를 끼웠다면서 세월호 참사 때와 닮은 꼴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이 뭐 불행한 일이 벌어진 거는 이제 벌어진 거고 문제는 원인을 어디에 두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인에 대해서 서로 상반되게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좀 신경 써봐야 될 거는 객관적인 어떠한 상황이 과연 제대로 돼 있는가 하는 것 술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예. 지방의 열악한 소방 인프라 개선돼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네네.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요원은 4명뿐이었다라면서 적절한 소방 장비와 소방 인력이 신속하게 투입됐다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제천 화재 발생한 제천 같은 경우에 인구가 한 13만 명 여분 정도 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이 도시에 사다리차가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굉장히 소방 인력도 부족하고요. 소방 장비도 예. 부족해서 여러모로 현장에서 애를 먹었다라는 것들은 여러 차례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추미애 대표도 지적을 했는데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요원이 4명뿐이다. 그러니까 전부 소방서에 계신 분들이 10분 정도? 예, 3교대제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산술적으로 생각해도 3분, 많으면 4분. 근데 또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편제는 그렇게 돼 있는데 막상 신고받고 출동할 때는 두 명만 가도 다행이다. 한 명이 가는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하다. 그러면서 가시면 사다리차 설치해야죠.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더라고요. 왜 그 불 끄시려면 소방호스 가지고 물을 뿌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봐도 소방호스 이거 수압이 상당할 텐데 혼자서 갖고 하시면 이렇게
뭐 반동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튀어나와 가지고 예, 몸이 밀릴 수 있는 그렇죠. 거죠. 훨씬 더 품이 있어 보이네요. 네, 아, 반동이 더 그렇습니다. 반동은 왠지 반동분자가 생각나서 좀 종북스러워 싫어요. 네, 뭐 그래서 이 두 분이 해서 저기 조를 이뤄야 되는 예. 상황일 것 같은데요. 조를 이뤄야 된다. 이것도 좋은 표현이네요. 예, 아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안 되네요. 일단 현장의 인력과 장비가 이렇게 부실하고 열악한데 이건 확충해야 되지 않느냐. 네. 예.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이 그와 같은 지적들을 했는데요. 아, 서울 네. 등 대도시와 제천 등 중소도시 사이의 소방 경력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제천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비해서 소방 인력이 절반이다라는 건데요. 네. 기본적으로 어떤 위험의 양극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 뭐 수도권에 사는 분들이나 뭐 지방 도시에 사는 분들이나 뭐 생명의 소중함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격차를 두면 안 되는데 그런 또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 소방서 설치가 안 돼 있는 데도 있고 또 그런데 한편으로 집값 떨어진다고 소방서 설치를 반대한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또 이거 관련해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네, 지금 그렇죠. 이제 지방자치